WRC를 전후로 다민족 제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훈련에 집중하는 문화가 정착되면서 지난주에도 100여 명의 제자들이 훈련받았습니다. WRC를 전후로 다민족 제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필리핀 8미션팀 훈련, 다민족 1차 합숙 등에 100여 명의 다민족 제자들이 참석했습니다. WRC가 끝난 직후인 지난 7일 저녁부터 필리핀 12개 교회 선교사와 핵심 제자 등 총 100여 명의 제자들이 HM 안디옥 교회에 모였습니다. 새벽 예배로 시작된 이번 훈련은 집중 강의와 포럼 등 지도자 훈련이 진행됐고 류광수 목사는 WRC 기간 중 따로 미션을 전했습니다. Having this 1 hour meditation, I learned how to organize the messages. I want this intensive training to be done also in our church, especially to the youth. 올 3월부터 8미션 숙제와 교회별 소그룹 훈련을 지속해온 제자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한자리에 모여 필리핀 복음화를 위해 진지하게 포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오는 10월 열리는 필리핀 캠프 조장으로 세워진 국내 목회자들과 필리핀 제자들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캠프는 12명의 국내 캠프 조장이 함께 들어가 현지 교회 12곳에서 맞춤 훈련을 진행합니다. 특히 이번 훈련엔 루안다 제자 8명도 참여해 8미션의 언약을 함께 붙잡았습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덕평에서 열린 1차 합숙엔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호주, 대만, 바누아투, 솔로몬 제도, 파나마, 인도 등 9개국 28명의 다민족 제자들이 참석했습니다. Please allow my imprint root in nature to be completely rooted in this covenant that Jesus is the Christ. This is the true color of the gospel. And nowhere can you go except to hear this here. God has allowed this true color to come from South Korea. And so I'm so very thankful. 특히 바누아투 장로교 총회장과 전도총국장 등 4명의 인사와 솔로몬 제도 킹조지 6 고등학교장이 맨 앞자리에서 진지하게 훈련받았습니다. 올 9월 집회가 열리는 파나마에선 6명의 렘넌트가 리더 수련회부터 3주간 함께 훈련받기도 했습니다. Durante los tres entrenamientos que hemos asistido como amigas, hemos recibido muchas gracias y también hemos podido desafiarnos como grupo y personalmente para no caer en los engaños de Satanás. 한편 WRC에 앞서 100여 명의 제자들이 미리 입국해 다민족 소그룹 집중훈련 시스템을 위한 지도자 훈련, 해외 사명자 훈련과 각종 합숙 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